오징어 게임이 너무 인기가 돋자 그래서 저도 한번 떠봤습니다. 이건 네모한 거고요. 요즘에 여기 네모, 세모, 뭐 동그라미 뭐 이런 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네모 한번 해봤고요. 같이 한번 떠보세요. 여기 보면 색깔이 여기 흰색으로 무늬 하나, 둘, 세 개. 세 가지 색깔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세 가지 색깔. 그리고 저희가 항상 쓰는 고바늘 6호, 그 다음에 가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처음에 여기부터 동그랗게 이렇게 뜨고, 그 다음 무늬 넣고, 요거 이렇게 뜨고 할 거거든요. 처음엔 원으로 시작할게요. 한 길긴뜨기 뜰 거니까 기둥코는 세 코. 그래서 하나, 둘, 세 개. 요원 안에 한 길긴뜨기 10개 뜰게요. 여기 일단 하나 떴으니까 2개 빼고, 2개 빼고. 2개 빼고, 2개 빼고 해서 지금 벌써 하나, 둘, 세개 떴죠? 한 길긴뜨기니까 한번 감고, 2개 빼주시고, 2개 빼주시고, 한번 감고, 2개 빼고, 2개 빼고, 한번 감고, 2개 빼고, 2개 빼고, 한번 감고, 2개 빼고, 2개 빼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일곱 개 떴어요. 그래서 세 개만 더 뜨면 되죠. 그래서 2개 빼고, 2개 빼고. 다시 2개 빼고, 2개 빼고. 하나 더, 마지막 하나까지 해서 10개. 10개 떴습니다. 그래서 요거 꽉 잡아다녀 줄게요. 꽉 잡아다녀 주고 한번 묶어 줍니다. 이게 호빵이라서요. 실 정리는 따로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도 너무 기니까 한번 잘라 줄까요? 이렇게 해서 처음에 우리 기둥코 떴던데 빼뜨기 해주시고 우리 또 한길긴뜨기 뜰 거니까 기둥코 세코 하나 둘세개 그래서 여기는 한길긴뜨기 10개 떴죠. 여기는 이제 한 코에 2개씩 해서 떠줄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기둥코 떴으니까 똑같은 곳에 다시 한길긴뜨기 옆코에 2개 빼고 2개 빼고 다시 똑같은 코에 다시 2개씩 떠야 되니까요. 그래서 한 코에 한길긴뜨기 2개씩 해서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오겠습니다. 한 코에 2개씩 한길긴뜨기 뜨고 왔고요. 여기 처음에 기둥코 떴던데 빼뜨기 이렇게 해서 2단 떴고요. 세 단째는 한길긴뜨기 떠야 되는 기둥코 하나, 둘, 세 개. 그래서 이렇게 하나 떠주고 그 옆에 코에 한길긴뜨기 2개 떠줄게요. 이렇게 해서 한길긴뜨기 하나 뜨고 2개 뜨고 하나 뜨고 2개 뜨고 1개 뜨고 2개 뜨고 해서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개 뜨고 두개 뜨고 한개 뜨고 두개 뜨고 해서 이렇게 한 바퀴 돌봤습니다. 여기 기둥코에 빼뜨기 해주시고요. 그 다음 코도 한길긴뜨기 뜰 거니까 기둥코는 하나, 둘, 세 개. 이번에는 한개 뜨고 그 옆에 코에 한개 뜨고 그 옆에 코에 두개 뜰게요. 그래서 한 코에 하나 하나 두개 하나 하나 두개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돌고 오겠습니다.
한길긴뜨기 하나하나 두개 하나하나 두개 하나하나 두개를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왔고요. 처음에 여기 기둥코 떴던데 빼뜨기 해주시고 형색은 이렇게까지만 하면 다 뜬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모형, 이게 호빵이라서 마무리하기 전에 이렇게 모형을 해놓고 가야 돼서 저는 요걸 이렇게 빼놓고 여기 보면 이렇게 위쪽에 있죠 무늬가. 그래서 반 위쪽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흰색으로 할게요. 흰색으로 이렇게 반 했을 때 여기 맨 위에 해서 실을 빼주고 그래서 똑같이 동그라미를 떠줍니다. 아까 여기는 네모 떴으니까 전 이번엔 동그라미 원을 그릴게요. 원을 그려줍니다. 이렇게 한코한코 원은 되게 짧게 해갖고 동그랗게 사각은 길게 하셔야 돼요. 반듯해야 되니까 길게 하셔야 돼요. 근데 얘는 원은 좀 원은 좀 옆으로 이렇게 모서리 없이 해야 되니까 짧게 해서 하시는 게 이쁘게 나와요.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선 잘라줄게요. 손을 빼서 뒤로 선을 뺄게요. 이렇게 동그라미가 됐죠? 뒤로 빼서 이 처음에 했던 끈이랑 묶어줄게요. 풀리지 않게. 이렇게 묶어주고 곱빵 할 거긴 한데 그래도 너무 길면 힘드니까 좀 살짝 잘라줄게요.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거 다시 검정색으로 돌아와서 이제 동그라미도 했으니까 이게 빨간색 넣어야 되죠? 다시 빨간색으로 빨간색도 한길긴뜨기 뜰 거니까 기둥코는 3코 하나 둘 세 개 떠주시고 한 코에 하나 그 옆에 코에도 하나 다시 그 옆에 코에도 하나 이렇게 해서 한 코에 하나 해서 세 개 떴죠. 한 코에 하나씩 세 개 뜨고 그 옆에 코에는 2개 뜰게요. 2개 이렇게 한 개 하나 해갖고 세 개 뜨고 해서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오겠습니다. 한길긴뜨기 한 코에 하나씩 세 개 뜨고 그 다음에 한 코에 2개 뜨고 세 개 뜨고 해서 한 바퀴 돌고 왔고요. 여기 처음에 떴던
기둥고에 메뜨기 해주시고요. 이번에도 한계긴데이 될 거니까 기둥고는 하나, 둘, 세 개. 그래서 이번에는 한 코에 하나씩 한계긴뜨기 두 개 빼고 두 개 빼고 그 옆에 코에도 두 개 빼고 두 개 빼고 그래서 한 코에 하나씩 한계긴뜨기 한 바퀴 돌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돌고 왔어요. 여기 기둥코에 빼뜨기 빼뜨기 해주시고 이제부터는 이 뒤에 호빵이라고 했죠? 여기 호빵. 그래서 여기 뒤에 막아줘야 점점 줄어들어야 돼서요. 여기는 이제 모아뜨기 할 거예요. 그래서 기둥코 한 기긴뜨기 될 거니까 하나, 둘, 세 개. 세 코 떠주고 그 옆에 코에 한 코에 하나, 두 개 빼고 두 개 빼고 그래서 하나, 두 개. 그 옆에 두 개 빼고 두 개 빼고 그래서 한 개 긴뜨기 한 코에 하나 둘 세 개 뜨고 모아뜨기 해줄게요. 세 개 뜨고 모아뜨기 할 거거든요. 두 개 빼고 다시 한번 감고 옆으로 가서 다시 두 개 빼고 그래서 하나 둘 세 개 세 개를 한꺼번에 이렇게 모아뜹니다. 다시 한번 옆 코에 한 길 긴뜨기 한 코에 하나니까 하나 떠주고 그 옆에도 한 코에 하나니까 하나 떠주고 그래서 그 옆 코에도 한 길 긴뜨기 한 코에 하나니까 하나 떠주고 해서 한 코에 하나씩 하나 둘 세 개 떠줬죠. 그 다음에 모아뜨기 할 거예요. 여기서 두 개 빼주시고 다시 한번 감고 옆에 코로 가서 빼주고 그래서 다시 이거 빼준 다음에 하나 둘 세 개 됐죠. 여기 세 개 세 개 한꺼번에 이렇게 모아뜨기로 한 코에 하나씩 한 길 긴뜨기 세 개 뜨고 모아뜨고 세 개 뜨고 모아뜨고 그래서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코에 하나 해갖고 세 개 뜨고 모아뜨고 세 개 뜨고 모아뜨고 해서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왔고요. 여기 처음에 떴던데 빼뜨기 해주시고 요번에도 한 개 긴뜨기 뜰 거니까 기둥코는 세 코 하나 둘 세 개 여기 아까는 한 코에 하나씩 세 개 뜨고 그리고 모아 떴죠. 요번엔 하나 떴으니까 하나 더 뜨고 그래서 한 코에 하나씩 하나 두 개 뜨고 그 다음 모아뜨기 두 개 빼고 다시 한 번 감고 옆에 가서 두 개 빼고 그래서 하나 둘 세 개 됐죠? 세 개를 한꺼번에 그래서 이번에는 한 코에 하나씩 해서 두 개 뜨고 모아뜨고 두 개 뜨고 모아뜨고 두 개 뜨고 모아뜨고 그래서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오겠습니다. 한 바퀴 돌고 왔어요. 여기 빼뜨기 해주시고 여기는 한 코에 하나 모아뜨기 하나 모아뜨기 했죠. 이번에는 또 한 개 긴뜨기 할 거니까 기둥코는 세 개 하나 둘세개 이번엔 하나 뜨고 모아뜨기 하나 뜨고 모아뜨기 해서 두 개 빼고 다시 한번 감아주고 그 옆에 모아뜨고 그래서 하나 둘 세 개 그래서 한꺼번에 이렇게 해서 하나 뜨고 모아뜨고 하나 뜨고 모아뜨고 해서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돌고 왔습니다. 여기 처음에 우리 기둥코 떴던데 빼뜨기 요번에도 한 개 긴뜨기 될 거니까 기둥코는 하나 둘 세 개 요번에는 아까는 하나 뜨고 모아뜨고 하나 뜨고 모아뜨고 했죠. 요번에는 계속 모아뜨기만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건데 얘는 기둥코니까 하나 떠주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모아뜨기만 그래서 두개 빼주고 하나 두개 됐죠. 그 옆에 가서 다시 두개 빼주고 하나 둘세개 됐죠. 세개한꺼번에 이렇게 해서 계속
모아뜨기 빼주시고 빼주시고 하나 둘세개 한꺼번에 이렇게 해서 모아뜨기로 한 바퀴 돌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아뜨기로 해서 한 바퀴 돌고 왔고요. 여기 처음에 기둥코 떴던데 빼뜨기 빼뜨기 해주십니다. 구멍이 이렇게 이만큼 남았어요. 되게 애매하죠. 그래서 짧은뜨기로 모아뜨기 짧은뜨기로 모아뜨기 하나 둘 세 개 한꺼번에 짧은뜨기로 모아뜨기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세 개 한꺼번에 짧은뜨기로 모아뜨기 하나 둘 세 개 한꺼번에 다시 옆에 가서 짧은뜨기로 모아뜨기 하나 둘 세 개 한꺼번에 짧은뜨기로 모아뜨기 하나 둘 세 개 한꺼번에 이렇게 돌았더니 거의 막 마무리 됐죠? 한 번 더 하고 마무리 할게요. 여기 끊을게요. 다 떴어요. 짧은뜨기로 해서 모아뜨기 이렇게 돌아준 다음에 이렇게 해서 꽉 묶어줍니다. 한번 풀리지 말라고 한번 묶어주고 안쪽으로 빨간색이라서 아무 쪽이나 상관없어요. 이렇게 아예 안으로 해서 쏙 넣든지 아니면 이렇게 잘라주든지 하시면 됩니다. 완성했습니다. 네모도 만들어보고 동그라미도 만들어봤는데 이제 세모도 한번 만들어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오징어 게임 다들 너무 인기가 많고 열풍이 아직도 식지 않았죠. 되게 한동안 계속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선물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